자,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틀린 것인데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이 아니네. 계약 체결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네. 문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오히려 안주 다음 주 할 거는 중개 실무입니다. 근데 지금 풀었던 게 다시 나왔네요. 손 대신 거 아니에요? 저 없을 때 손 안 댔어요. 이상 뒤로 가버렸네. 다시 그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이 맞네요. 여기 가지고 있는 문제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인데 칠판에 딴 문제가 돼 있네. 자, 틀린 것입니다. 세종특별 자치시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수도권 등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등 외가 아닌 경우 비수도권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6억 이상인 경우만 자금조달계획 제출합니다. 자,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3억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1억 이상이죠. 암기 프린터 13번 한번 펴보세요. 프린터 암기 프린터 13번 암기 프린터 13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원 이상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은 6억 이상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1억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하여 계산하고요.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는 제외한다. 예, 매수인이 국가입니다. 매도인이 국가인 경우는 해야 되겠죠. 살 사람이 국가면 국가가 살 때 속이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입니다.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대상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터 근공도시 빈산주택 12번 맨 밑에 근공도시 빈산주택 같이 근공도시 빈산주택 시작.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4개 다 해당되네요. 답은 5번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지 건축법 아닙니다. 건축법은 아니라고요. 주택법은 해당되고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법하고 주택법 가장 큰 차이점. 주택법도 주택 짓는 거고 건축 가장 적용되는 범위 가장 큰 차이점은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하고 빌라 같은 거는 건축법을 적용한다고요. 주로 뭐가 더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하고 뭐 빌라나 이런 거 빌라도 고급 빌라는 빌라가 더 비싸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가 비싸죠. 그 이유는 아파트는 주택법이 더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폐율 용적률 규제도 하고요. 동가 동간의 거리도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뭐 바로 옆집 거의 뭐 2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그렇죠. 주택법이 더 규제가 강화되니까 금폐율 뭐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거 다 뭐 복리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몇 세대 이상이면 뭐가 있어야 되고 어린이집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다고. 몇 세대 넘으면 어린이집도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
자, 증정 신청 사항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 같이 시작. 예, 주지사 종목 암기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증정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증정 가능하죠? 암기 프린트 14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주지사 종목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0회 때 출제되고 지금까지 출제 안 됐습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4번 변경신고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지분 변경 도면가기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조건 기한 계약 대상 면적 중도금 잔금 지급일 변경 다 가능하네요. 지분 변경 도면가기 시작. 이 도가 중도금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 그리고 거짓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200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단 기간만 변경하고 차임 보증금 증액 증감이 없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댔죠. 그 다음에 4번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외의 군적은 신고 대상 아니다. 맞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주택법상 주택 이게 틀렸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문제 너무 쉽다고 해서 일부러 조금 사이드에 있는 걸 한두 문제 내놨어요.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법상 주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가장 큰 차이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사용 용도를 아까도 이야기했죠. 오피스텔이라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등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모두 옳은 것. 그 기출문제 패턴을 잘 익히셔야 되겠죠. 기출문제 나오는 패턴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자, 옳은 것 했는데 예, 국제연합, 비정부간기구, 정부간기구 전부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라고 아까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60일이 아니라 외국인 특례가 적용 안 된다 했죠.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 1년이 아니고 6개월 이내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판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6개월 이내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27번 외국인이 기출문제입니다. 수도법이 아니고 뭐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암기 프린트 27번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리얼도 틀렸고요. 옳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군문자야 시작. 네 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렵죠. 7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가 되겠는데요. 지금 요게 6개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뭐였습니까? 아까 거짓, 해임, 허가.
그 짓, 해, 임, 허가 여섯 개 다 지금 보상금 지급 대상은 맞네요. 그러면 자진 신고하면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는 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된다고 했지. 여섯 개는 이거 일단은 전부 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해당되니까요. 감경 받을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됩니다. 감경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감경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리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다고요? 그건 암기를 보고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거는 기출문제 아니고 제가 그냥 낸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점수 안 나오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책이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이런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문제 만든 거라고요. 자, 요거는 기출문제 출제도 됐고요. 22년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기준면적 옳은 것. 옳은 것은 답 5번이네요. 주거지역, 미지정지역은 이 미지정하고 주거지역은 전부 얼마였어요? 60이었죠. 그래서 60 맞고요. 상업, 공업은 150이죠. 상업, 공업 150. 그래서 틀렸고요. 녹지는 200. 200이죠. 200. 녹지 200.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초과하면 허가, 이하면 허가 안 받는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놓고 보상금 달라, 말이 안 되죠.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신고해가지고 보상금 달라,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 안 준다 했습니다. 익명하면 안 줍니다. 가명으로 해도 안 주고요. 닉네임으로 해도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건 고발을 했는데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한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한도 1000만 원. 과태료 금액의 20%인데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래서 4번 틀렸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국토부행정관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상금 지급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한다.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거짓, 해, 임, 허가. 거짓, 해, 임, 허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맞습니다. 거짓 신고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거 500만 원 이하가 들어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자 500만 원 이하가 들어지만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거짓, 해, 임, 허가. 같이 시작. 이게 여섯 가지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짓, 해, 임, 허가. 그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은 뭡니까?
참 잘했습니다.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무부양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2회 때는 포상금이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 한 문제 공중개사법에 한 문제 그리고 33회 때 안 나왔어요. 아예 이번 34회 때 또 나올 확률이 높죠. 두 문제 나왔었으니까 32회 때 무부양 광시 공시 같이 시작 거짓 해임 허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실무입니다. 중개 실무고 두 주 남았습니다. 중개 실무 중개 실무는 한 다섯 여섯 문제 나오는데 그렇지만 민법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계 관한 법률 요거는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입니다. 또 농지법은 공법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그래서 끝까지 이제 8월 지나고 나면 9월부터 모의고사 하니까요. 9월부터 직 하겠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9월 처음에 또 잘 나와요. 수업 듣다가 또 9월 말 되면 안 나오고 또 집에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10월 달에 나왔다가 10월 말 되면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계속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하던 대로 하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태풍 카눈 조심하시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